네, 안녕하세요. 캐트스쿨입니다. 지금 보시는 재료는 소형 물펌프입니다. 물을 펌핑하는 장치를 펌프라고 하는데, 물펌프, 공기를 펌핑하면 에어펌프라고 하고, 물을 펌핑하면 물펌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한 그 펌프 같은 경우는 소형 3V에서 6V 사이의 전원에 동작하는 미니 펌프입니다. 펌프의 전원 선은 1m고요. 현재 사용한 전원은 5V DC USB 전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를 완성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B 전원인데 얘를 뺀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차례차례 재료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소형 물펌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1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 위에 작은 구멍으로 솟아 오르게 되는데요. 이 지름, 물이 나오는 지름 구멍은 5mm 정도 됩니다. 5에서 6mm, 5.5, 6mm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딱 맞는 이런 보통의 7mm 정도 되는 그런 빨대가 이게 딱 맞거든요. 그래서 물을 펌핑해서 차오르면 이 빨대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물이. 그래서 이런 빨대를 활용해 봤고요. 그리고 물이 막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굳이 없다면 넓은 수조나 이런 곳에 연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이 굉장히 길다면 꼭 이런 분수대 연출뿐만 아니라 가령 이제 농업용 용수 공급이라든지 물을 어디에 공급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이 전원이 만약에 태양전지라면, 잠시 후에 태양전지에 동작되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태양전지라면 태양빛이 강했을 때 물을 펌핑해서 주변에 땅이나 이런 부분, 식물이나 이런 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빨대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저는 이런 투명한 케이스에 연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USB 전원을 구성할 때 따로 어떤 전원 단자가 없다면 이러한 판 재질, 이건 포맥스라고 하는데 두께는 2T입니다. 2mm이고요. 이 폭은 USB 단자에 들어갈 정도로 자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폭을 재시면 12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USB에는 4핀의 핀이 4개예요. 그래서 양쪽 두 개는 전원선이고 가운데 두 개는 데이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USB에 닿는 면에서 가장 왼쪽 면이 일반적으로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선을 대신할 도체 테이프. 얘는 알루미늄 테이프를 활용했고, 이 전선 끝에 연결할 수 있는 아거 클립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펌프를 붙일 수 있는 글루건 혹은 이런 본드가 필요하겠고, 이런 케이스에 구멍을 뚫을 드릴이라든지, 저는 송곳이랑 드라이버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빨대 등을 자를 수 있는 가위, 이 정도가 있으면 방금 보셨던 그
펌프를 완성하실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종이컵 한컵 정도의 물이 필요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미니 펌프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펌프가 이 뚜껑에 붙여지는데 펌프가 그 붙여서 굳을 수 있게 본드가 굳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펌프를 먼저 이 바닥면 뚜껑 바닥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군데를 먼저 본드로 붙이겠습니다. 집에 글루건이 있다면 글루건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내리지 않는 젤 타입의 순간접착제인데요. 보통의 순간접착제는 이제 그젤 타입이 아니라 그 흐르는 물 타입이라서 손에 많이 묻기 쉽죠. 그런데 시중에 찾아보시면 이런 젤 타입의 본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처 다이소 매장에서 1,500원인가 2,000원에 구매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펌프에서 물이 나올 부분의 위치를 저는 중앙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편하실 대로.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이제 접착제가 지금 굳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흔들해요. 한쪽에다 두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빨대를 한번 잘라서 그 야자수처럼 연출을 한번 해볼 텐데요. 꼭 이렇게 연출을 안 하셔도 돼요. 끝을 자르고 밑에 부분을 자르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이렇게 야자수에 나무처럼 잘라서 연출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빨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물이 아래쪽에서 나와서 위쪽으로 나오고 있죠? 이 주름관이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빨대 야자수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펌프에 물이 나오는 부분에 꽂혀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면에 전원선. 전원선은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플러스죠. 하얀색 선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러한 악어 클립을 대신하겠습니다. 납땜을 하셔도 되고 저희 고정핀 고정킵 방식으로 둥근발 달아서 해도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악어 클립을 오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손잡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다시 끼우고 튀어나온 전선을 악어 클립의 구멍에 끼운 다음 꺾어주세요. 그 다음 손잡이를 다시 끼우면 아 클립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가장 튼튼한 건 납땜이에요. 그리고 이 선이 좀 짧다면 조금 피복을 벗겨서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부분을 끼워서 전선을 끼우고 그리고 손잡이 전선을 끼우고 마찬가지로 아웃클립의 구멍 부분에 전선이 튀어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선을 접어주시고 손잡이를 끼워주시면 이렇게 전원선이 연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3볼트 내지 뭐 3볼트 건전지 일반적인 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소리 들리시나요? 예, 동작되는 걸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USB 전화를 활용한다고 했죠. 이러한 전도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를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폭이 5mm짜리입니다. 5mm짜리를 반으로 또 자를 거예요. 세로를 켜듯이. 그래서 폭을 2.5mm 테이프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런 하얀색 미니판이 있죠? 이 알루미늄 테이블 접착면을 벗기신 다음에 그대로 양 사이드에서 한 1mm 정도만 띄어지게 하셔서 뒤에 끊어주세요. 이게 뒤로 가서 뒤에 맞닿으면 나중에 그 합선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루미늄 테이블, 도체 테이블. 아까는 위쪽에서 1mm였다면 이번에 아래쪽에서 1mm 띄어서 알루미늄 테이블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나서 이만큼 띄세요. 측면에 안 나와 있죠? 측면에 뒤 알루미늄 테이프 뒷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앞면으로 향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구 클립으로 알루미늄 테이프를 각각 물려주세요. 자, 이러한 USB 단자에 컴퓨터든 보조 배터리든 아답터든 간에 해주세요. 이으면 동작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됐죠? 이렇게 해서 전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 저희가 이 케이스에다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선을 뺄 거예요. 그러려면 악어 클립을 미리 끼워 놓으면 이 악어 클립이 빠질 만한 구멍을 만들려면 굉장히 커야 되겠죠. 아우클럽 다시 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다음. 자, 이 투명한 병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병 형태를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보다 더 크게 하셔도 되고요. 더 높게 하셔도 되고 연출하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병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뺄 텐데 중앙에 구멍을 앞핀 등으로 꼭 눌러서 뚫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작은 구멍이 뚫리고요. 작은 구멍이 뚫렸는데 얘를 넓히려면 이러한 뾰족한 드라이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면서 돌려서 송곳이 있다면 더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이 이 드라이버 지름만큼 뚫렸죠. 이 드라이버의 두께는 이 전선의 두께보다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야 전선이 잘 빠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통 안쪽으로 전선을 넣어서 바깥쪽으로 구멍 바깥쪽으로 중앙 구멍을 통과해서 전선이 빠지도록 전선을 빼줍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죠? 이 상태에서도 제 과정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번 이 안에서 묶어줘야 매듭이 있어야 이게 이 펌프 쪽에 힘이 안 가해지는데 제가 또 여기 매듭을 안 줬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굳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 이 길이는 이 통의 높이보다 살짝 길면 됩니다. 너무 길면 이 안에서 전선들이 놓을 테고, 너무 짧으면 이 매듭의 역할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매듭이 걸리죠. 이렇게 걸려야지 이 펌프 쪽에 힘이 안 가해져서 펌프의 본드가 잘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듭을 잘 위치를 잘 맞춰서 해주시고요. 한 번에 맞추기 힘드니까 여러 번 매듭을 옮겨가면서 저처럼 해주시면 매듭의 최적 길이가 정해지실 겁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자, 이 정도로 매듭을 하고, 매듭을 하기 전에 야자수를 꼽아야죠. 이렇게는 야자수를 꼽습니다. 아이고, 꼽았습니다. 지금 하면서 지금 본드가 떨어졌는데 다시 눌러서. 자, 물은 이 좀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이 측면에다 앞핀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물이 튀어나오도록 해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냐,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그 아구클립 먼저 낄게요. 아, 두서없고 정신없네요. 오랜만에 이 제작 과정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 상태에서 아구클립 다시 끼겠습니다. 7월 말 8월 초는 휴가 기간이죠. 굉장히 오늘 날씨도 덥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아구 클립을 펌프의 전원선에 끼웁니다. 펌프의 전원선을 직접적으로 납땜을 하시거나 하셔도 관계가 없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펌프가 동작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USB를 잘 동작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확인하신 상태에서, 자, 이제 좀 난이도가 있다는 게 뭐냐면 물을 이 안에다 부을 거예요. 물을 부을 건데, 이 구멍 때문에 물이 구멍 사이로 빠질 수 있으니까 구멍을 손가락으로 좀 막고 부을게요. 자, 보는데 물이 빠질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뚜껑을 닫아야 돼요. 아이고, 본드가 잘 안 붙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뺄게요. 본드가 지금 안 붙어서 펌프가 지금 안에 놀고 있습니다. 자, 물을 좀 쏟았는데, 쏟은 물을 닦아내고, 닦아내겠습니다. 근데 물이 생길 것 같아. 뚜껑을 제대로 안 닫혔나? 지금 뚜껑 제대로 안 닫혔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제가. 자, 물이 안 새도록 꽉 다시 닫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본드로 붙인 걸 다시 붙이려니 잘 안 붙어서 글루건으로 다시 붙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원을 연결을 하는 순간 얘는 펌프가 동작하면서 물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물이.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 걸어놓고 연출을 하셔도 되고, 뭐 USB 전원이기 때문에 옆에 컴퓨터, 사용하시는 컴퓨터 모니터 옆에 놔두셔도 시원한 그런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 안에 뭐 조그만한 미니어처를 넣어놓고 이 물살에 반응하는 그런 걸 연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지금 이런 전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태양전지를 가져왔는데, 얘는 3V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구클립을 떼고
3V 태양전지에 바로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빛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강한 빛이 있으면 물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빛이 있을 때, 태양빛이 있을 때 이렇게 모터가 구동, 펌프가 구동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만 활용하시면 뭐 친환경 농법에 이런 규모가 커지면 농소로에 물을 끌어올려서 논이나 밭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도심의 도로에 자동으로 분무할 수 있는, 물을 분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빛이 없으면 멈추고, 그러니까 강한 빛이 있을 때 이렇게 동작되도록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원은 태양전지를 활용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원한 그런 인테리어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포스팅해 봤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십시오.